2024 젠지 미디어데이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현입니다. 이번에 또 젠지 미디어데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는데요. 또 오랜만에 뵙는 만큼 즐거운 시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부에서는 2023 젠지를 돌아보면서 또 2024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젠지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2024년 젠지 롤팀 선수들을 만나서 여러분의 궁금한 점도 풀어보고 그리고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1부를 함께할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먼저 젠지의 CEO 아놀드님 함께하시고요. 이지훈 단장님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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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젠지 스포츠 이지훈 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My name is Arnold. I'm the CEO of Gen Z. And Merry Christmas, Happy Holidays, everyone. 이 두 분을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사전에 젠지 타이거네이션 디스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젠지에게 궁금하신 점들 모두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창구를 마련해놨는데 많은 분들이 젠지에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속속 골라서 이제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그리고 그 궁금증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부를 시작해 볼 텐데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젠지가 다양한 e스포츠 리그에서 팀을 운영하고 있다가 보니까 아쉽게도 해체된 팀도 있고 또 새롭게 출발을 가져갔던 팀들도 있는데요. 자, 그런 만큼 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얼마 전에 공개됐고 상당히 많은 관심과 또 많은 분들의 환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롭게 꾸려진 2024 롤팀의 로스터. 아, 이거 진짜 핫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기인, 캐년, 초비, 페이즈, 리엔즈로 꾸려진 2024 로스터. 이 로스터를 꾸리고 있었을 때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셨는지 그리고 영입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사실 이제 올해 영입 기조는 그러니까 올해 2023년 멤버들이 너무나 잘해줬고 좋은 성과도 냈고 근데 뭔가 조금 계속 국제대회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조금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떠난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일단 인사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새롭게 구성한 뭐 선수들은 워낙에 또 각 팀에서 에이스로 활동했던 선수들이고 그리고 기대를 워낙에 많이 받았지만 또 최근에 또 성적들이 그렇게 또 뛰어나진 않았어요. 최근 다들 이제 우리 뭐 프로 선수들은 당연히 우승이 목표인데 우승을 하지 못한 선수들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그런 선수들을 모아서 좀 우승을 넘어서 좀 국제대회에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조금 이렇게 되게 큰 꿈을 가지고 일단 좀 출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영입 과정에서는 워낙에 또 경쟁이 굉장하게 붙은 선수이다 보니까 되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먼 나라에서까지 이제 많은 오퍼가 있는 상황에서도 젠지를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좀 의사결정도 되게 빨랐던 게 오히려 이번에는 좀 더 재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하인드보다는 이게 저희가 미팅하고 사인까지 이틀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선수들이 그 각 선수들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기대 그리고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해서 뭔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놀드님 뭐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 있을까요? I really didn't expect to see the players available in any of the scenarios that we originally thought about when we first went into the off-season. I thought it would be very difficult. And, you know, like Jihoon said, I think the players that we did have on the team, like, we have so much respect for them. And honestly, I'm pretty scared to face them now on the other side. I think we were able to move really quickly. And I think this season, it's going to be really important that each member
still finds a way to grow even beyond the incredible levels that they've been to. And I think that's going to be a key challenge for us. And so that's something that I'm really excited to see. Can these pieces fit really well together and to become better? In a way, I think this roster is also like high risk and high reward, which, you know, I don't mind those scenarios. So I like that. It's worth the gamble, right? Might as well, right? 그러면은 단장님도 하이 네. 리스크 하이 리워드라는 거 동의하세요? 저는 네. 아니라고 해야죠. 오, 네. 그래서 무조건 사실 이제 시너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제 많은 뭐 종목이 있고 많은 팀들이 있지만 이제 다섯 명이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성격도 잘 맞아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각자 원하는 목표도 맞아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뭐 저희 뭐 된지도 있겠지만 그 안에 또 코칭 스텝들이 그걸 할 역할이라서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서 만든 로스터라서 저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 네. 성격이 좀 잘 맞힌 것 같지 않아요? 시너지가 벌써? 굉장히 좋았어요. 네. 사실 이제 네. 저희가 좀 놀랐어요. 처음에 좀 많은 걱정들 하신 게 좀 조용한 선수들이라고 네. 좀 판단을 하고 계세요. 팬분들도 그렇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또 리엔지 선수가 워낙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너무 능력자라서 잘 지금 선수들 적응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감독 코치들도 되게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걱정 안 하고 있고 그냥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써 팀워크는 좋잖아요. 다 같이 팀워크 해가지고 다 같이 엑서사이즈 안 하잖아요. 아, 네. 아, 다 운동을 안 한다고요? 아놀드님은 네. 운동을 되게 중요시 해요. 아,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컨디션 유지도 되고 그렇죠, 건강하고 그렇죠. 아프지 않는다. 근데 사실 이제 한국 선수들은 그렇게 운동을 격하게 하는 선수들이 네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놀드님의 목표는 일단 이런 것, 환경적인 네. 것들을 많이 집중하고 운동하고 잠 많이 자야 돼요. 수면이랑 네. 운동. 네, 그래서 그런데 네. 요새 이런 얘기하면 아저씨 소리 들어요. 아, 저 너무 아저씨 됐어요. 저기 이거 극장 읽어야 되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읽기 힘들어요. 찜찜하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일단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네. 최근에도 좀 선수들이 좀 아픈 선수 있었는데 저희 독감 때문에 차라리 저희 되게 나쁜 사람들 수 있는데 그래 시즌 때 아픈 것보다 지금 아픈 게 낫다. 그래서 위로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운동해서 면역력도 기르고 네, 체력도 기르면 확실히 또 집중력에도 도움 되니까 라는 또 이상적인 네, 멘트를 하고 계십니다. 파격적으로 아카데미 3군 선수들을 전원 2군으로 승격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좀 전원 콜업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아카데미가 스카우터도 고용하고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을 발굴을 해냈고 그 결과 이제 페이지라는 선수까지 이제 키워낸 것도 맞고요.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조금 접근을 했고요. 일단은 그 한국에서 프로게이머를 하고 싶은 그 선수들이 너무나 많은데 방법을 몰라요. 아, 나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프로게이머 되지? 근데 뭐 프로팀 입단 테스트 같은 것도 되게 현저히 적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오픈을 한 게 저희 이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누구나 지원을 하고 누구나 프로에 데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고 다만 거기서 이제 그 선수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는데 저 일단 뭐 강사들이라든지 코치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1년 동안 공을 많이 들였고요. 그래서 네네. 좋은 인재들을 찾았고 프로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지금 만들어놨다고 생각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저희는 한 2, 3년 정도는 걸릴 줄 알았는데 네. 올해 이렇게 조금 성과가 나오는 거에 물론 이제 내년 챌린저스 이걸 보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지금 아마추어 대회라든지 주변에 얘기를 들었을 때 가능성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고 충분히 챌린저스 리그에서도 통할 것 같다라는 지금 좀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거는 저희 젠지 e스포츠 그렇고 e스포츠 면에 네. 있어서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사건? 되게 큰 좋은 쪽으로 사고 그렇죠. 네, 그런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One thing I want to add is we don't, unlike other teams, which will remain nameless, we don't keep teams and players in our academy system like only for us. You know, when there are, let's say we have an incredibly talented player, they want to go play for another team, and we think that's the best, for them? You know, pro opportunity.
they absolutely go. Mm. And so I hope that this makes us long-term attract the best talent. Mm. Like, we don't take this like very short-term view of, oh, this player has to stay here, yeah, because yeah, we're just keeping him until we're ready. 롤 이야기를 했으니까 FPS 쪽으로 넘어가도록 네, 해볼게요.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만큼 또 팬분들께서 좀 가장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올해 젠지가 발로란트 팀을 처음 운영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발로란트 팀을 운영했는데 어떤 점을 배우셨고 그것을 토대로 2024 로스터에 어떤 점을 적용시켰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You know, I think it was still a learning experience for us to run the Valorant team, especially with kind of the bigger regional APAC focus. Mm. It's very, very different than normally just like a Korea-only league. So I think we learned a lot. I'm really excited about the new team that we're having this season. And you know, fun story is I think we went to an MT. I fell asleep at 12, which is late for me, and then I woke up for a phone call at 6 a.m. So I fell asleep 12 o'clock. They were singing the 노래방. Yeah. I woke up at 6 a.m. for my call, and they were still singing in the 노래방. So team chemistry looks really strong so far. 단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제 발로란트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팀이 젠지 미국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조금 잘 안 됐고, 이제 한국으로 이게 프랜차이즈가 이제 에이펙적으로 저희가 하게 됐는데, 사실 올해는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젠지라는 뭐 브랜드가 이제 다른 종목에서는 되게 높은 위치에 있지만, 사실 발로란트 같은 경우는 에이펙이나 한국에서는 거의 이제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좋은 선수들이 좀 조금 후순위, 여기는 우리는 첫 번째 옵션이 아니야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한 거는 일단은 어떻게 하면 에이펙에 조금 더 적응할 수 있을지, 그런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을지 해서 많은 것들, 아까 아놀드 말씀하신 케미스트리를 많이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로 하니까 조금 일단은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FPS 하는 선수들이 또 이게 재밌는 게 또 RTS 하는 선수들, 뭐 FPS 선수들, 뭐 AOS 하는 선수, 사람마다 또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성격도 고려했고, 그리고 APEC에서 조금 기대 못 미치었던 선수들이 좀 이번에 팀에 합류하면서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는 너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아나운서님도 뭐 젠지가 스크림 잘하고 있다 좀 들어주셨다고 하는데, 아놀드는 항상 그러죠. 아, 스크림 믿지 않아요. 스크림 노르는 안 돼요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조금 스타트 자체는 일단 기분 좋게 가고 있어서 빨리 경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2024년에는 저희도 이제 글로벌 대회에서 젠지라는 좀 선수들이 좀 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믿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속으로는 티는 안 내시지만 상당히 흡족한. 이러면서 맨날 물어봐요. 지윤 스크림 어때? 스크림 어때? 항상 물어봐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펍지 팀은 또 네, 기존과의 운영과는 다르게 좀 올해는 글로벌 파트너 팀 참가라는 네, 방식으로 팀을 꾸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만약에나 글로벌 파트너 팀에 선정되지 못했을 때 플랜 B는 어떻게 구성 중이신지,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에 연속으로 선정된다면 올해와 어떻게 또 다르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Yeah, I would say first off, I hope we get selected. you know, I think it's important to talk about how excited we are if we were to be selected, more so than how ready we are for not being selected, just because of where we are in the process. So I think in general, I was really excited to see still growth and new ideas coming from PUBG. That's one thing I really respect about that team, is that they really continue to try new things. Mm. And not all of it work, but when it does work and their willingness to take those risks, I really appreciate and respect. And so that's one thing that I get excited about. There was growth this year. And when there is growth, I get really excited. So I'm hoping that we can continue to be a partner team, and then also figure out what went well this year, and then also what we need to do better for next. 일단
펍지랑은 저희가 이제 긴밀하게 계속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가졌던 방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그 스트리머 팀이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근데 저희는 조금 시각을 다르게 한 게 펍지는 사실 이제 뭐 좀 더 유저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뷰어십이라든지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래서 프로들이라고 꼭 프로 대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도 나가고 여러 가지 스트리머들하고도 어울리면서 조금 더 뷰어십에 좀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물론 프로팀이다 보니까 성적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거를 많이 해봤던 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저희가 파트너십이 선정이 된다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좀 준비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저희 피오 선수가 네. 네, 군대 가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속상해 하시는데 네. 뭐 빨리 갔다 와야죠. 빨리 갔다 와서 저희가 또 스트리머로 하던 선수로 복귀를 하던 네. 그런 또 기회가 생길 테니까 그건 조금 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he other interesting thing that maybe fans should know about is especially in not just in PUBG but across the board, they're trying to set the incentives a little differently going into next year. This is not a very specific one league thing, but across esports. So basically they're saying it's not only important what, like, for instance, they'll have incentives for a team's revenue share based on, you know, how many following, what kind of streaming numbers. The clout. And not just the actual competitive score. Because one of the things that a lot of leagues realize is that they focused only on the competitive side, and then none of their players want to do social media. Fan voting doesn't matter for anything, so fan engagement doesn't go up. They realize that they focus only on only one aspect without all of the other parts that matter. And so I think more leagues are moving towards this is sports, but also sports entertainment. And they're trying to figure out that right balance. So I think more leagues and across esports will try different things. Some will be bad ideas, some will be good ideas. But we'll find out a lot next year. I think there's going to be a lot of changes happening in the world of esports next year. 그러면 이제 조금 슬픈 이야기로 넘어가야 돼요. 많이 슬프죠. 6년간 함께했던 오버워치 팀 서울 다이너스티. 아까 정말 눈물이 났다고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또 아놀드님과 단장님이 이제 처음 맡게 됐던 팀이었던 만큼 좀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은데, 이제 2023 서울 다이너스티 팀의 해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여쭤볼게요. I'm really sad. Seoul Dynasty, Overwatch League, Overwatch was really probably the biggest reason I left a more traditional tech career to jump into esports. At the same time, I think I commend them for trying a lot of new ideas as a league, but when it came to the results of what happened, you know, I think it was time for a new start.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you know, we're looking at very closely. It'll probably take a little while for us to kind of reorganize, understand how they're reorganizing, and then go from there. But no, just personally, you know, that's a I love that game. It's really sad to see all of that work put in and unfortunately for the league itself to close. But I'm hoping that the future can be brighter, especially once, you know, with the acquisition and everything happening, that, you know, the plans that they have made and that they're going to make into next year and the year after, I hope are more exciting. 이 채팅에서도 아 서울 다이너스티 제 학생 시절의 전부였어요 라고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좀 우시는 거 아니죠 단장님? 아니 일단 그건 아니고 근데 네. 제가 이제 이 젠지라는 팀에 이제 합류할 때 자체 이제 창립의 이유도 사실 오버워치 리그를 네. 보고 창립이 됐고, 여기 아놀드님도 어릴 시절에 이제 그 오버워치 리그를 보면서 되게 그랬었죠. 저희는 이제 사실 조금 준비는 했었습니다. 당연히 팬분들하고 다르게 저희는 계속 매년 좀 리그가 축소되는 걸 보고 저희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죄송한 거는 뭐 선수들한테도 미안하지만 좀 팬분들한테 좀 죄송한 게 커요. 왜냐면 이 리그가 축소됨에 있어서 저희도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 자체도 되게 좀 안타깝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저희도 잘 되고 싶었는데 이거 뭐 누구의 이유라기보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조금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저희는 또 다른 종목으로 계속 젠지를 가고 있지만 오버치 씬에서 뭐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은퇴를 하게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 선수들한테는 좀 e스포츠 선배로서는 너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 좀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도 계속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팬분들의 그런 사랑과 관심도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서 되게 마음이 무겁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또 아놀드님께서 이제는 좀 더 아마추어 씬에서 좀 기회를 찾을 거다 쪽으로 좀 집중해 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까 뉴스타트도 얘기를 해주셨고 또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하지만 아마추어 씬에서의 어떤 그런 기회들 좀 어디까지 계획을 세우셨는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As far as I know, I think because Overwatch, both the game and the league, or I guess no longer the league, but the game itself and the esports scene is in a transition period over the next year, especially with the acquisition of Microsoft. I think the focus is going to be more around starting from grassroots level. That's what I would imagine that they focus on. And luckily, we have a great academy system where I think we can kind of move slowly and try to understand like what their longer term plans are. And I also have to say, like, you know, the Blizzard team, they worked very hard to try to get this scene in order. And so, like, I respect what they tried to do. Obviously, we had a ton of disagreements along the way, but that's neither here nor there. But, you know, I think when they start rolling out their plans, we can kind of assess if there's opportunities for our amateur academy teams to participate. And everything else. 단장님은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카데미 글로벌 아카데미는 솔직히 오버워치 수강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추어 씬에 있어서는 계속 유지는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이게 이렇게 큰 프랜차이즈 리그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나오고 아마추어 씬에 뭔가를 더 하기에는 일단은 저희도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처음부터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 제일 좋은 방법은 게임이 좀 더 유저도 많아지고 그렇죠. 게임이 잘 되는 네네. 그런 거다 보니까는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는 당연히 블레자드 코리아든지 블레자드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발전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잠시 굿바이를 외쳐야 되는 그런 팀도 있었지만 또 새롭게 창단된 팀도 있었습니다. 또 스트리머로 꾸려진 피파 온라인 팀도 발표를 하셨는데 네. 이를 비롯해서 좀 스톰 스트라이커, 이터널 리턴, CS2, 펍지 모바일 등 신규 종목의 팀을 창설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Definitely. But I think we're trying to take a broader approach where, you know, basically now you know, I'll be very honest. Every team that we start has to be profitable from the first year. And except League of Legends is our only unprofitable team, actually. All of the other teams are, you know, by itself, at least break even. Like, they don't make money, but they at least break even. So, you know, as we approach our expansion, we're looking at how do we actually enter into what we think is the future, which is the teams don't make money, but at least they don't just burn cash. Yeah. That's going to be the future. and so we explore the world of esports through that lens. How can we expand, continue to be bigger presence in gaming, and find the markets where it makes sense? But also, let's not burn cash because, you know, it's not smart to do that anymore. We don't need to do that anymore. So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is the key. Like, I want to be here for forever. Like, I want Gen G to last forever. And so that has to be priority. Otherwise, we'll spend a lot of money and then disappear. Like, that's not great for anybody. And so that I put as my first priority and try to make it, you know, as effective as possible. I think there was an announcement today, actually. We're starting to look at putting together a CS2 team in China.
that just came out today. So, you know, I'm excited about that. But I think we're going to do it where, you know, we're going to try to find a team that are like young players, try to grow with the team and take, you know, those steps that we need. One of the biggest lessons we learned when we first started, we used to just like come in, buy all of the best players, and then, you know, say, okay, we're going to just gun only for the championship. Mm-hmm. But we've realized it's more important that you just have a great system mm-hmm. where you like invest in the system, identify how do you attract the best players, mm-hmm. but also how do you grow talent. And so that's our kind of our new approach as we, you know, get into a new world of esports, a new stage of esports. 단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저희는 항상 그 저희가 이제 선수들 이제 구성하고 이제 리그 돌아갈 때 외에는 또 다른 종목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좀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이제 모바일 종목이 현재 없어요. 그래서 모바일 종목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사우디에서 열리는 뭐 e스포츠 월드컵이라든지 네. 게이머스8에서 새로운 신규 종목들도 되게 많아서 그쪽으로도 좀 관심이 많아서 아마 2024년에는 조금 더 좀 풍성한 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죠. 바빠지니까. 그러니까요. 두 분 네.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더 e스포츠가 좀 더 발전하고 확장을 하려면 네. 되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But when we have more esports teams next year than this year, in total? 내년 더 많아. 더 많은 것 같은데. 많아지죠. 네, 내년 네. 무조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이지훈 단장님께 여쭤보는 네. 질문이 있었어요. 젠지에서 이제 선수들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 진행이 네, 네. 잘 되어가고 있나요? 네.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컨택트에 젠지다 지지라고 네, 네. 구단의 이메일 연락을 할 수 있는 이메일로 보내고 있는데 따로 고소 자료를 받는 창구가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팬들이 보내주시는 거는 저희가 다 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내 변호사님이 계셔서 사실 그 부분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막 밖에 공개되진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해결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저희는 조심스러운 게 이게 밖에 공개적으로 했을 때 그 네. 선수가 조금 느끼는 부담감도 좀 네, 네, 그렇죠.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팀도 보면 되게 공개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는 저희가 변호사님이 계시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많이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사례들이. 그래서 그렇죠. 제발 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또 그렇게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저희가 경기 이기는 게 가장 없는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일단 경기 이기는 걸로 하고 선수들 잘 보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현재 뭐 그 메일 외에도 이제 무슨 자료 같은 거 주시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거대로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네네. 추가 채널 같은 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다시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Just the one thing is I think there's a lot that we do that we can't say publicly. You know, we do have a lawyer on staff. It is a high priority for us. One last thing is, you know, luckily we're very lucky where we are able to have great contacts, let's say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and a lot of other places where we actually learn how they handle that, right? You know, even we had some of our players even have dinner with Jay Park and just like get advice for how to handle this, right? Because, you know, we think we have a lot of like negativity, but if you think about a lot of the other, you know, musicians yeah. or, you know, other entertainers out there, it's like our numbers times 1,000. Mm-hmm. And so it was just very helpful to both understand like our legal side, but also just kind of know the personal side of like, how do you deal with it? And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was really important of like working out, going to sleep. Oh, yeah, those were like yeah, some yeah. of the best ways to deal with a lot of the stress.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멤버십 그리고 2024년 유니폼 진행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먼저 멤버십 진행할 의사가 아직도 없으신가요? Yeah. I just think our size of our total fan base, even though it's grown tremendously, it's still not big enough. Okay. So for me, I think we will, you know, continue to explore that over the next year, but
That's something that I think is, we're still on a growth path of total fan base. Mm-hmm. So I don't know if we want to like restrict certain things to membership. And if we do it, I want it to be really meaningful. Mm. And then on the uniform side, I don't think I'm allowed to say anything. but yeah, we're launching, you know, something next year. But you launch every year though, don't yeah, you? Yeah, I know, but like every, I think people tell me to like be careful because for many different reasons. But I think I'm excited about it, just like I am excited every year. But you know, I think the biggest thing for next year, we're gonna create more opportunities and more merch in general. Mm. And my hope is to line it all up so we have it available more globally as well. Mm. And you know,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I can say. And that, you know, we have a lot more plans for next year in terms of availability, in terms of, you know, inventory, types of merch, availability in different markets. You know, those are kind of the top priorities for us to work on. 조금 날카로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올해 유니폼 관련해서 수량, 품질 등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셀프 마킹 비용이 많이 들어서 유니폼을 발송할 때 마킹을 해서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It's not possible. We just don't do the numbers. We like don't hit the minimums to be able to achieve that. So even though we've been growing kind of like doubling the amount basically every year, or 2 to 3x-ing depending on, you know, how you count the inventory, worldwide or Korea. We just don't hit the minimums to be able to have that available. Mm. We are looking for ways to make that available. I mean, even this year, we tried to find a solution when we did the World's Viewing Party to have like a marking station and more things like that. But, you know, we're just not at that size yet because, you know, we're compared to Manchester City, right? And like that, you gotta hit like some pretty big numbers in order to be able to do custom like that. 아까 굿즈 더 많이 팔 거라고 얘기를 아놀드님께서 해주셨는데 어떤 굿즈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We definitely have 젠랑이 coming out next year. I don't think this size. No, I don't think that one. 아, 네. Maybe we'll sell one of these. 아, Gen Z, take my money. 아, 아, 이만큼 그거 누가 사요? And we want to make sure like the jackets are available for both spring and summer next year. So I think that's going to be another big key point. For actually, let's say spring, summer, and worlds. You know, hopefully we make worlds. And then the other part is like, we continue to explore opportunities specifically to Valorant as well. Mm. Because like right now the schedules don't quite match up. Yeah, yeah, yeah. And so we're trying to figure out like what we can do to make that happen. 단장님은 또 다른 젠랑이 말고 다른 굿즈가 있나요? 되게 생각보다 많은 네. 아이템들이 저희 마케팅 네, 사이트에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것들도 많은데 일단 뭐 제작이라든지 재고 때문에 안 만들어낸 것도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되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것도 많아서 올해는 그걸 좀 더 많이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 아마 그런 팀도 따로 구성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Oh, one last thing is I also wanna. This is more of a idea, so I can't say it's a promise, but it's more of an idea. And I could see, you know, some people from our marketing staff looking stressed out right now. So one of the things that I really, really love is when fans make goods. You know, Gen Z goods, player goods, and they're able to, you know, make even a little profit off of it, as you know, within their certain limits. So we want to try to explore that a little bit further and see if we can create more opportunities for fans to be able to use our IP, you know, within limits, obviously, to be able to do, you know, merch that they want to make, that they want to sell, make a small business off of it. Those are things that I think are important. And also create more spaces for fans to come together in kind of a marketplace setting to be able to kind of share and grow and be excited without having to. Right now, a lot of fans just have to spend their own money and then give it away, which, you know, I think is, I would rather them to at least be able to cover their costs at the minimum and maybe take a little profit as well for the hours and time that they spend. So
that's something that I kind of want to explore as well, of like, how do we create more spaces and the right guidelines? But the hard part is the guidelines and what our restrictions are. So what happens is when we do these partnership deals, they're very strictly written mm-hmm. in terms of like what we're allowed to on the contract. So we have to kind of go line by line, work closely with the partner and figure out what we can do.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2024년 유니폼 진행 현황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저희가 예쁘다 그러면 팬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혹시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던 게 어떤 유니폼이에요? 제가 봤거든요, 이번. 네. 근데 저는 항상 이제 팬들하고 원래 저희도 이제 개인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괜찮다고 하면 팬들은 또 저런다. 제발 지금 다른 선수 영입만 해라. 여기는 네. 비즈니스만 해라. 디자인은 손대지 말아달라 하는데 이번에 조금 뭐랄까 대학생 느낌이랄까. 아, 좀 과잠 스타일로 뭐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근데 네. 대학생이 약간 단장님 대학생 대학생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네. 요즘 대학생들인 것 같은데. 대학생. 근데 오히려. 조금 심플할 수도 있다 정도. 네네네. 제 이번에 월즈 저지가 저희가 되게 좀 많이 화려했거든요. 네네네. 블랙 앤 골드로 화려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심플하면서도 네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I would say basically 네. like there's ways we're thinking about it like this, right? Our like core season merch or season jerseys are supposed to be a little bit more like less risk, and then kind of like the world's or, you know, world's jerseys or I guess, you know, champs as well. Those would be definitely like higher design focus, right? Because usually for those we collab with a, you know, like last year we did it with the hundreds. And so we let the designer, you know, have a little bit more freedom. All right, right? So that's, I think, the right expectation is that hopefully we make Worlds next year. You know, I really hope so. There, well, of course, we'll try to do probably another collab, and those will be a little bit, you know, more risk-taking, just like we do like every year. Versus like I think in season is pretty standard. 요것만 그 여쭤볼게요. 그 새로운 유니폼 메인 컬러는 역시나 블랙일까요? 네, 맞습니다. 맞고 네. 거기에 뭐 화이트 골드? 화이트도 있는 거 같고요. 화이트도 있고요. 네, 그래서 네. 혹시 그 호랑이가 들어가 있나요?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Yeah, I think it's no comment. Yeah,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We let the designers decide. Okay. We actually don't decide. I think it's funny. Like, I think most people think this company's run like I decide everything between the food, between the jerseys, between who we sponsor, who we get sponsored. It's not how it works. That's not how we run the company. You know, we say, hey, we're hiring you as a designer. You decide. Right? We're hiring you as the marketer. You decide. We're hiring Chihun as, you know, running the teams. He decides, right? Of course, I set the budgets and figure out, like, how much we can spend or if the results and everything are good. But, you know, generally, you know, we're a company that I think wants to make sure that designers are able to design. Every year, we take everybody's feedback. And we make it really well integrated. So the number one thing is we'll still make mistakes. We just won't make the same mistake twice. Okay, that's good. That's a good way to think about it. Instead of just playing it super safe and never taking risks again. It was a long story, but anyway, we obviously from last year, you could tell that we created a new collaboration, right? And I think instead of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happened 2 years ago, I want to talk more about what's in the future, right? So we now only work with designers where we have a really strong, you know, understanding of like just how many times that we can actually like test and iterate and change the designs with, right? Which is very different, right? I think about it as like last year to get that World's jacket and the World's jersey done took like 10 iterations. Right, 10 different like designs, 10 different feedback sessions, and some of the fans saw, they actually visited us to come and like check out the World Party. So I think going forward, we have a great business model, we have a great new operating model,
Because I think being able to have kind of the streetwear world, but also our esports world, spend more time together, I think is a really good thing. So that's kind of what I'm focused on. And rather than like arguing about really specific points. 자, 그러면 아쉽게도 1부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왔는데요.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소원이든 이뤄주는 젠망이 부적을 준비했어요. 또 2024년 젠지의 목표에 대해서 각자가 바라는 목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봤을 때 단장님부터 가야지 그 임팩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귀를 잘 못 써가지고 일단 이렇게 합니다. 네, 저는 제발 제발 좀 하자 이제. 네. 네, 저희가 원래 LCK는 되게 오랜 염원 끝에 조금 많이 우승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글로벌 대회에서 계속 너무 아쉽게 이게 이상하게 이제 저희가 모든 걸 다 쏟아내고 무너졌으면 괜찮은데 뭔가 이제 계속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지금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번엔 제발 좀 한번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팬들의 염원과 저희 간절함과. 젠지의 네. 염원과 그리고 지금 모인 선수들의 간절함이 좀 모여서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ine's a little different. It's growth. So I think for us as an organization, I want us to kind of go back to like our growth mindset of like thinking that not getting used to the fact that we have such a large fan base now and it's gotten so much bigger, but that we can be so much more, right? And that's the same message that I tell our Valorant team, you know, our league team, is that like they're all incredible players, all legends in their own right. But the only way we can get to that next level, that level of greatness, is if we all figure out how we can help each other grow, right? And so how do we get to that next level? How do we actually achieve that greatness? It's only going to be through growth. And not just being satisfied with where we are. And so that's one thing that I'm, you know, really excited about that I want to tell all our friends is that, you know, we're not done here, right? Like, just because I understand that it's always scary when your biggest competitors literally run gigantic telecom companies. One has a golden building that's like beautiful. But like, I like that challenge. You know, I watched Itaewon class, and I think Itaewon class beat Changa, right? So you know, but I think that's like what I like that challenge. You know, our success is going to be based on how fast we can grow and can we grow in the right way. And I'm just hyper focused on that. 감사드립니다. 이 젠랑이 부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또 정말 올해에는 원하는 것들, 간절했던 것 반드시 손에 넣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젠지 롤팀 선수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지만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자, 그러면 기인 선수부터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젠지 e스포츠로 새로 이제 탑라이너로 합류하게 된 기인 김기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젠지 e스포츠의 정글러로 새로 합류하게 된 개니언 김건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한 번 더 젠지 e스포츠 미드를 맡게 된 초비 정지훈입니다. 젠지 e스포츠의 원거리 딜러 페이지 김선입니다. 젠지 e스포츠의 서포트를 맡고 있는 리엔즈 순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젠지 타이거네이션 디스코드를 통해서 2024년 젠지 롤팀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을 또 받았는데 선수분들이 질문들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초비 선수는 젠지와의 재계약, 기인, 캐니언, 리엔즈 선수는 젠지에 오게 된 계기나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앞서서 단장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계약이 또 성사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젠지랑 재계약하면서
이번에 3년 차가 됐는데 사실 재계약하는 데 있어서 크게 고민도 없었고 젠지라는 곳이 워낙 좋기도 하고 저한테 잘 해주기도 하다 보니까 재계약하는 데 큰 문제 없이 좀 좋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인 선수 이제 젠지에서 새 둥지를 틀게 됐는데 계약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계약에 대해서 뭐 자세히 말하는 건 좀 그렇고 네. 그냥 뭐 선수들도 이제 다들 아는 선수들이고 그냥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해서 네,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캐년 선수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FA 되고 나서 젠지랑 제일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엄청 괜찮다고 생각해서 바로 했습니다. 또 리엔즈 선수 오셨잖아요. 어떤 계기였을까요? 일단 제가 첫 우승을 했었어가지고 젠지란 팀에서 좋은 기억도 있었고 또 마무리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개의 마음이 공존하면서 좋았던 기억도 있고 아쉬웠던 마음도 있어서 다시 잘해보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럼 공통 질문이거든요. 2024 젠지의 주장은 누구인가요? 누구든 그럼 말하면 되나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말하나요? 그냥 뭐 눈으로 해도 될 것 네. 같은데. 아 그래요? 네. 하나 둘 셋. 그 리엔즈 선수 혼자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뭐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아, 정해진 건 없어요? 네, 정해진 건 네. 없고 이제 저희가 네. 차후에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주장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리엔즈가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 다 함께 손을 들어볼까요? 리엔즈가 주장에 찬성한다. 하나, 둘, 셋. 네. 표정이 정말 점점 안 좋아지는데 리엔즈 선수 그렇다면 뭔가 본인을 제외하고 주장을 추천하고 싶은 선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인 선수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인 선수가 연차도 많이 되고 제가 같은 네. 멤버를 많이 했었거든요. 기인 선수가 이제 3년 차가 되는데 굉장히 리더십도 뛰어나고 또 귀엽고 잘생겨가지고 많이 따를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젠지 짬도 안 되고 여기서 또 나이도 이제 네. 그렇게 막 제일 많지도 않고 해가지고 사실 뭐 초비 선수 아니면 뭐 리엔지 선수가 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네. 저는 아쉽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각자 생각했던 첫인상 그리고 가장 달랐던 선수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데요. 사실 뭐 아직 그렇게 막 많이 만난 게 아니라서 생각보다 막 크게 달랐다 이런 걸 느끼기는 조금 아직 덜 본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다 약간 생각했던 거랑 비슷해서 크게 막 달랐던 사람은 없어요. 네네. 한 명 어떤 사람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나요? 예를 들어서 기인 선수 어떤 사람일 것 같았어요? 네? 기인 선수는 일단 뭔가 되게 뭔가 조용하고 무덤덤할 것 같았는데 네.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요. 초비 선수도 뭔가 뭐라 그러지?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 뭔가 네. 친해지면 네. 뭔가 말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네. 비슷한 것 같고 오. 페이지 선수도 약간 기인 선수랑 비슷한 느낌인데 네. 좀 비슷한 것 같고 네. 리엔지 선수는 뭐 좀 활발한 성격이다라고 활발한 성격이다. 네. 약간 예상했던 것보다 리엔즈 선수가 더 웃긴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덜 웃긴 것 같아요? 적당? 더 웃긴 네. 것 같아요. 더 웃긴 것 같다. 진짜 저도 만나보니까 리엔즈 선수 너무 웃기더라고요. 초비 선수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멤버들의 첫인상 어땠나요? 네, 제가 생각한 첫인상이랑 가장 다른 사람은 기인 선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멀리서 볼 때 이제 또 기계 인간이라서 아, 네네.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첫인상이랑 다르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다? 기계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기계 인간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선수는 이제 또 새로운 선수들도 보게 됐고 초비 선수 다시 만나게 됐고 했잖아요. 첫인상이 가장 달랐던 선수 있을까요? 저는 캐년 네. 선수가 좀 첫인상이랑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거 얘기하게? 진짜? 대단한 썰이 있어요? 큰일 났다 씨. 되게 좀 과묵하고 조용한 선수인 줄 알았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기도 한데 뭔가 좀 엉뚱한 면도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의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는 근데 네. 두 선수를 이미 알았고 두 선수를 처음 보는데 케니 선수랑 헤이 선수 처음 보는데 사실 둘 다 조금 달랐었어 가지고 둘 다 재밌고 근데 케니 선수가 조금 되게 신기했던 게 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기 공기청정기에다가 입대 보라고 바람 네? 불어보라고 저한테 네.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이게 살면서 처음 들어본 질문이어서 네. 좀 되게 머리가 아팠어요. 공기청정기에. 그러니까 입을 불면 네. 공기가 안 좋다면 막 빨간색 불 들어오고 막 그러지 않나요? 아 네네. 아마 그게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부러부러한 것 같은데. 네.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네. 켄 선수를 항상 지지합니다. 어떤 의도였어요, 켄 선수? 그냥 궁금했어요? 단순하게 궁금해서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다음 질문. 등번호는 몇 번인가요? 빈 선수 몇 번이에요? 등번호가 있었나요, 저희? 저 들은 게 없어가지고. 네. 뭐 저 근데 뭐 70일 많이 써가지고 71이지 않을까요? 네. 기 모양으로. 네. 네. 캐논 선수는요? 저도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좀 생각을. 매년 바뀌어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늘 쓰던 대로 3번 쓰고 될 것 같아요. 저는 99번에 썼었는데 생각보다 쓰는 사람이 되게 많길래 이번에 한번 바꿀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네. 21을 쓸까 했는데 네, 네. 쓸 수 있으면 21을 쓸 것 같습니다. 자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재밌는 썰 하나 있을까요? 아 이거 얘기할게요. 네. 네. 이노스가 귀신을 잘, 그러니까 귀신 영화 이런 걸 무서워해가지고 네. 같이 이제 저랑 같이 2층을 쓰거든요. 네. 네, 잘 때 무섭다고 같이 자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몇 번 거절한 적은 있긴 해요. 수요 형이 원래 네. 좀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저는 한 얘기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럴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네. 그냥 쥐어 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쓰럽네요 지금. 네. 아 그래도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쥐어 짜주시니까 네. 네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팀 내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1위는 빈. 2위는 페이즈. 네? 3위는 조비. 조비. 4위는 레헨스. 왜 캐년 선수가 5위죠? 지금 겨울이라 겨울잠 자고 있어서. 아~ 네, 지금 아직 깨어나려면 좀 남아서. 아, 네. 그러면은 또 리엔즈 서열 4위 동의하시는 건가요, 다들? 네. 네, 뭐임? 긴 선수 먼저 전 라인 다 잘하기로 유명한데 탑을 제외한 라인 중에 내가 이 라이너로 데뷔했어도 지금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는 포지션이 있다면? 사실 뭐 아마추어 때 약간 원래 미드도 할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탑 아니면 미드였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미드 했을 것 같습니다. 캐년 선수는요? 그래도 그냥 포지션으로 탑을 좀 많이 돌렸어서 네. 아마 탑? 오 그러면은 다시 탑 쪽으로 기인 선수 질문 드릴게요. 기인고사라는 밈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지닌 기인 선수 가장 기대 중인 탑 매치업이 있다면? 근데 뭐 사실 요새 다 선수분들이 잘하셔가지고 저는 경기할 때마다 매번 기대되는 것 같아서 이제 매 대회 할 때마다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기인이가 요즘 못해가지고 옛날에 잘했을 땐 참 잘했는데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저 진짜 어떻게 그 대응을 해야 될지 정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함께 이겨내 가봐요. 캐년 선수 항상 롤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한 롤 관련 생각과 고민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네. 내년에 대격변 패치를 하다 보니까 내년 아이템이나 그런 거 보면서 뭐가 좋은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정글 쪽에서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정글뿐만 아니라 네. 다른 라인들도 다 커가지고 뭐 그런 거 다 보면서 이제 또 뭐 새로운 오브젝트도 나오고 해서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캐년 선수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잖아요. 지금 시점으로 가장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선수와 그 이유는? 아무래도 리엔지 선수랑 얘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리엔지 선수랑 가장 지금은 네, 친한 것 같습니다. 초비에게 젠지랑? 그런 겁니다. 너무 쉬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젠지 저에게 아주 중요하고 저도 이제 젠지에게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존재죠. 그럼 초비 선수 또 BLG의 빈 선수가 초비 선수와의 만라인전을 하고 싶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성사됐잖아요. 탑 대 탑으로. 그때 느꼈던 기분과 비하인드는? 일단 중국에 갔을 때 이제 빈 선수가 탑으로 나온다고 들어가지고 좀 뭐 몰카인가 싶긴 했는데
막상 이제 딱 게임 하니까 좀 탑이 버티기 쉬운 라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초비 선수, 캐년 선수를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올해 같은 팀이 됐잖아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원래 롤 잘하는 사람 좋아해가지고 네. 좋죠.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좋다고. 예? 네. 제가 또 키보드 없으면 그런 말 못해가지고. 아,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초비 선수와 리엔즈 선수 같이 팀을 한 횟수가 벌써 이제 4년이 되거든요. 서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리엔즈 주장님 같은 이제 멋지신 분과 4년이나 함께 일할 수 있다니 제 자신이 좀 자랑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초비가 한때 시우 형이랑 결혼한다 했었는데 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랬나? 아니요. 어제 오빠. 네. 아리엔즈 선수 어떠세요? 뭐 남다른 애정? 당연히 초비 선수 많이 해가지고 당연히 네. 예, 서로 이제 되게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좋은데 제 방에서 구슬 아이스크림 먹다가 흘려가지고 발 색깔로 물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제 간식을 잘 안 먹으니까 네. 이번 연도도 잘했으면 좋겠다. 예, 간식 안 먹고. 리엔즈 선수 이제 피넛 선수가 떠나가면서 간식을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뭐 안 먹고 이제 건강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근데 일단 제가 네. 22년도에 피넛 선수랑 같은 팀을 하면서 네. 봉지에다가 2만 원 정도 간식을 사오면 다 버렸거든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마 장롱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2년이 지난 지금도. 근데 뭐 2년 지난. 그때는 정말 네.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면서 건강이 좋아진다는 걸 깨닫고 전에 있던 소속팀에서 생활을 하면서 안 좋다는 걸 알아가지고 지금은 아예 먹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리엔즈 간식 엄청 먹는 거 목격하신 분? 네, 같이 네. 먹다가 제 아이스크림 흘러가지고 제가 4년째 같이 일하면서 간식 네. 먹는 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아직도? 저 죄송한데 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네. 마이크 끄고 갔다 오세요. 마이크 어떻게 꺼요? 나도 갔다 오고 싶은데. 아니에요. 한 명 봤다가 봤던 것 같지만 오세요. 아예. 잠시 토일렛 이슈로. 아예. 아 그 미리 받아둘게. 뭐 혹시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으신 분? 그러면은 이제 캐년 선수 오면은 초비 선수가 가시는 걸로입니다. 숙소의 분위기 메이커 누구인가요? 주장님이요. 리엔즈 선수. 가끔 굉장히. 조용한 팀원들과 함께하다 보면 이렇게 개그도 안 받아주고 그럴 것 같은데 잘 받아주죠 그래도? 근데 일단 초비 선수는 되게 재밌는 편인데 네. 친해지기 좀 어려워서 그렇고요 사람들이 빙희 선수가 그리고 많이 재밌어가지고 저는 근데 사실 방송만 안 하면 다들 재밌는 친구들인데 네네. 많이 좀 얼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카메라가 문제다. 네 페이지 선수도 엄청 재밌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저 안 얼어 있는데? 네? 죄송해요 지금. 오세요. 예. 잘 갔다 왔어요? 네. 네. 이제 가나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마음고생 혼자 심했겠어요. 말도 못하다가 이제 겨우. 아이고. 네. 아이 초비 선수 갔다 오실래요? 아이고. 저희 뭐. 저희가 뭐 하고 있었냐면 페이즈가 웃기다 이러면서 좀 예. 네. 저 웃겨요? 서로 간에 뭔가 호칭이나 별명이 있을 법도 하잖아요? 있나요? 저는 잘 모르는데 기인 선수는 네. 전에 있던 소속팀에서 애기라고 별명이 있었어요. 애기요? 그냥 네, 리엔즈 선수가 네.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네. 지금이 그 타이밍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저는 약간 무시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네네.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바텀 뒤우면은 이제 빨리 친해져야 되잖아요. 서로 별명 하나씩 지어줄까요? 아니요. 아, 저 지을래요. 뭐야 이거? 안 질래요? 생각이 안 나네. 네네. 뭐 초비 선수 팀 내에서 뭐 별명 같은 거 있는 선수 있어요? 리엔즈 선수요. 아니 저 기인 선수가 네. 원숭이랑 보는 걸 들어버려가지고 별명 아니었어. 기인이가 저한테 침팬치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침팬치면 우리 아빠는 뭐냐?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아빠 침팬치야라고 했는데 네. 아빠 아니라고 했는데 기인 선수 자꾸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또 전화해야 될 것 같아. 아빠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선수들의 MBTI는 어떻게 되나요? 기인 선수 혹시 MBTI 아세요? 저는 원래 옛날
옛날에 ISFP였다가 네. 최근에 ISTP로 바뀌어가지고 네, 네. 네, 지금은 T네요. 네. 아, 많이 T가 됐다. 네, 네. 하다 보니까 좀 T가 됐네요. 아, 뭐 생활 자체가 네. 좀 공감하기가 서로 힘들어가지고 네. 아마 T가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또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아마 INTJ였나? 저도 마지막 기억에 ISTJ였던 것 같아요. IST, 오, 둘이 같은 MBTI네요. 페이즈 선수는요? 저 N인데. 아, 아, 네. 오, 이런 거 예민해가지고. 오, 아, 그런 거 예민해요? 네. 아, 네. MBTI 예민해요? 아, 네. 잘 몰라요. 아, 다른 MBTI다? 네? 네? 저... 네? 저 뭐야, 뭐야? 이게 무슨... IN? 네. TJ? TJ. ISTJ. ISTJ, 알겠습니다. N과 S에 또 그런 게 있군요. 페이즈 선수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뭐일 것 같아요? 아, 저 몰라요. 저 몰라요. 저 몰라요. 저. 어? 잘 맞춰주시던데, 아까. 아, 나 몰라, 몰라. 아, 몰라요? 그럼 힌트를 주고 맞춰보게 할까요? ISTP입니다. 아. 아니, 힌트를 주고 맞춰보게 하라니까. 아니, 저는 근데 MBTI 잘 몰라가지고. 네. 잘 모릅니다. 네, 뭐, 그러니까 그거 했는데, 그러니까 네. 검사했는데, 네. 제가 그걸 안 해와가지고. 네네. 네. 팬들은 알 거예요. 팬들한테 잘 기억하라 해가지고. 아. 팬분들께 그냥 써주세요. 있는 사람. 긴 리엔즈 독방 사용한다는데 룸메이트 정할 때 비하인드 썰이 있었나요? 뭐 딱히 비하인드 썰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좀 숙소를 늦게 들어가니까 이미 자리가 거의 다 정해져가지고 아, 네네. 사실 원래 마타 코치님 자리가 약간 제자리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독방 쓰고 싶어가지고 네. 2층으로 네, 피신 갔습니다. 리엔즈 선수가 이제 긴과 초비 선수 포함해서 처음에 가장 말 걸기 어려웠던 선수는 누구일까요? 저는 페이지 선수가 가장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네. 너무 재밌는 그러니까요, 네. 선수인데 네. 처음에는 로봇인 줄 알았거든요. 말해도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왜? 왜요? 뭐 이러고 자꾸 이런 식으로만 아,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은 네.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리엔즈가 생각했을 때 처음 팀에 본 이제 캐년 선수, 페이즈 선수 친해지기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은지. 아 저는 이미 캐년 네. 선수랑은 친해졌다 생각을 하고. 아 내적 친밀감은 어느 정도? 네, 네. 페이즈 선수. 네. 제가 혈액형도 맞추고. 오. 친형 이름도 맞췄거든요. 네, 진짜 친형. 어떻게 맞췄어요? 말 안 했는데 그냥 맞췄어요. 근데 원래 좀 감이 좋아요. 직감이 좋은 편이라. 오, 네. 그러니까 기인 선수가 저한테. 안 친하잖아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 친한데? 네. 난 페이즈 선수 소라킹도 알아 이제 B형도 맞춰버리고 형님 여기서 말하면 안 되니까 형님도 네, 맞춰버렸어 네. 오 B형인 건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죠 저는 몰랐죠 그냥? 네 감을 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러면 여기서 좀 친해지길 바래 얼마나 친한지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기인의 혈액형은 뭐다? 맞춰볼까요? A형이요 A형이 좀 좁긴 하지 A형 한 표 나왔고요 A형이요 O형? 저는 A형이 하겠습니다. A형 3표, O형 하나. 혈액형은? 갑자기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우리 워크샵을 그냥 그래, 연습합시다. 그래. 네. 이거는 전 다음에 풀게요. 네. 아, 의미 없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 궁금하신 질문을 던져주시면 다 여쭤드릴게요. 초비 선수 아직도 캐니언 선수에게 건부형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니까 네. 이제 또 건부라고 부르긴 하죠. 그러면은 이제 캐년 선수는 뭐라고 불러요? 조비 선수? 또 지훈이라고. 오 마이 갓. 그러면 이제 동갑이에요? 건부 지훈 약간 이런 몰랐어. 식으로? 네. 감독 코치님과는 좀 친해지셨나요? 어떠신가요? 사실 헬퍼 코치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좀 편한 편이고 이제 마타 코치님이나 이제 김정수 감독님은 아직 좀 알아가는 단계라서 좀 네. 거리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직 네.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것도 여쭤볼게요. 이제 감코진 얘기도 했었고 저희가 또 아놀드님이랑 이지훈 단장님이 앞서서 방송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놀드님이 그 선수들이 합심해서 운동을 안 하려고 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가장 운동하기를 싫어하는지 그리고 왜 싫어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 선수. 맞습니다. 저입니다. 아, 네. 아, 일단 가는 게 귀찮고 또 하면 힘들고 해서 근데 또 막상 계속 하는 걸 습관 들이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시호 형이 잘 이끌어줘야죠. 주장이니까.
리안즈 선수는 뭔가 팀원들에게 운동을 열심히 가자고 동기부여 해줄 한마디 있나요? 일단 저도 같이 해야 되고요. 네. 저도 안 했었어가지고 지금까지 페이준 선수 똑같은 마음으로 제가 뭐 좀 TMI이긴 한데 운동을 하려면 열심히 건강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운동하는 거잖아요. 네. 운동하면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좋은 네.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 기인 선수가 간다면 네. 저희가 다 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팀원 전체와 이미 회의를 해서 끝내가지고 기인 선수가 간다면 저희는 다 같이 갈 의향이 있죠. 기인 선수. 근데 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는 네. 팀원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뭐 리엔츠 선수가 사실 운동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기인 선수 하면 저는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아 진짜요? 기인 네. 선수 하면은 일단 리엔즈 선수하고 리엔즈 선수 하면은 팀을 이끌어서 이제 페이즈 선수와 초비 선수와 그러니까 저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 기인 선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 제가 운동하러 가면 페이즈 선수도 하나요? 아, 다 같이 네, 다 같이 합니다. 어 그러면 페이즈 선수 운동하러 가면 초비 선수와 캐년 선수 중에서 누구 가실래요? 다 같이 다 가죠. 다 가요. 네, 다 가는 네. 거? 다 가. 강제로 안 가면 어떡해요? 그럼 이제 안 가는 거죠. 서로 닮은 동물을 뽑아달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엔즈 선수가 네, 원숭이를 닮았다 생각해가지고 네, 원숭이 닮은 것 같아요. 네. 개인수 조금 그 저는 그러니까 닮았다기보다는 느낌이 공작새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 네, 아, 뭔가 느낌이 네, 살짝 차분하게 네, 하는 네, 공작새가 살짝 힘을 숨기고 네, 있는 귀종 느낌도 나고 오, 좀 공작새. 은은하게 잘 생겨가지고. 오, 마음에 드세요, 페이즈 선수? 아니요. 왜요? 네? 아직 더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페이즈 선수. 큰 건데 이거. 너무 빨리 쳐다본 것 같은데. 약간 아, 잠시 좀만 더 볼게요. 좀만 더. 다람쥐나 햄스터? 아닌가? 약간 귀여운 느낌? 청설모. 청설모. 아, 청설모도 다람쥐니까요. 캐니언 선수가 보자마자 약간 곰이라는 한 단어가 떠올라버려. 역시 북극곰. 그러면은 이제 캐니언 선수는 기인 선수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어 동물 뭐가 떠올라요? 뭔가 나무늘 보는 느낌.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서로에게 한 마디씩 좀 하면서 우리가 여기 뭐 워크샵 프리 워크샵이라고 생각하고 덕담 한 마디씩 해주세요. 기인 선수가 캐년 선수에게.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게? 네, 그냥 뭐 예. 네. 화이팅. 네. 아, 어 진짜 대충한다. 캐년 선수, 초비 선수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 007판 찜하는 거 아니야? 건강 잘 챙기고 재밌게 하면 좋겠다. 저한테 가장 필요한 말이었어. 건강 잘 챙기고. 오, 감동이야. 공작자한테 네. 한마디. 아니, 주장님 따라서 운동 잘 다니고 롤도 열심히 하자.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그러면은 이제 페이즈 선수가 리엔즈 선수에게 한마디로 덕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장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 오, 이야, 재밌다니까요. 페이즈 선수가 재미가 없다고? 역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그 초비 선수와 페이즈 선수 제외하고 이렇게 세이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네. 성적 좋은 성적을 내서 세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내고, 아 제 행복하게 한 해 마무리하고 그 끝이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수! 아. 네, 슬슬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 어떤 소원이든 모두 다 이뤄주는 젠랑이 부적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2024년 이루고 싶은 것 그리고 각자 바라는 젠지의 목표에 대해서 좀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거 보이나요? 쓰는 거? 어? 안 보이네? 자, 그러면 기인 선수부터 공개해 주시죠. 젠지 뭐, 부적. 일단 내년에는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 내고 네. 싶어서 일단 국제 대회라고 적었습니다. 네. 저는 재미있게 하기로 했는데 재미있게 해야 뭔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건강이랑 우승 소소하게 두 개만 챙기고 싶습니다. 요즘 몸이 아파 보니까 건강이 진짜 소중하다고 느껴져서. 네. 저도 지훈이 형이랑 똑같이 팀원들 모두 건강하기 그리고 우승하기 했습니다. 베껴 쓴 거 아니죠? 베껴 썼습니다. 저도 되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조연이 될 때가 많아가지고 주인공을 해보자 그리고 건강하자 네.
아, 이거 두 개로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이 목표들 반드시 이뤄졌으면 좋겠고 우리 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더욱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